안녕하세요. 오늘은 골프밀에 위치해 있는 SGM 실내 골프장을 찾았습니다. 코로나19 사태와 그리고 추워지는 날씨 속에 더 따뜻하고 안전하게 실내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았는데요. 저희 한미방송이 직접 체험해보러 가겠습니다. 따라오시죠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저희 촬영을 도와주실 존리 프로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네 반갑습니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저는 PGA Associate Pro 존 리입니다. 네, 프로가 된 지는 한 5년 됐고요. 지금 여기 SGM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저희 SGM 실내 골프장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네. 여기는 한 7월 달부터 오픈을 했고요. 네. 여기에 다섯 개의 베이가 있습니다. 다섯 개 스테이션이 있어서 가족들이나 아니면 또 레슨을 데리고 오신 분들 그 오셔가지고 한껏 즐길 수 있으면서 또한 정확하게 레슨도 할 수 있습니다. 또 한국에서 들어온 임팩이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써서 굉장히 정확하고 또 그 그래픽도 굉장히 좋고요. 모든 면에서 최신으로 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게임을 즐기거나 어떤 것을 해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. 네, SGM 스크린 골프장에는 연습 모드, 게임 모드 등 다양한 모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.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여기 SGM 골프에서는 이 임팩이라는 한국에서 들어온 프로그램으로서 우리가 보통 드라이빙 레인지에 갔을 때 한 30야드에서 50야드 되는 그 숏게임을 먼저 연습해서 몸을 푼 다음에 그 다음에 긴 아이언 그 7번부터 해서 한 4번까지 연습을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드라이버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게 연습을 하셔서 몸을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게임 모드에 들어갈 수 있고요. 그리고 특히 여기서 또 퍼링도 연습할 수 있습니다. 제일 먼저 할 거는 한 30야드나 한 50야드, 30야드에서 50야드 되는 그 거리를 먼저 숏게임을 해서 몸을 약간 푼 다음에 그 다음에 긴 아이언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를 연습을 하고 또 퍼링도 연습할 수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와우. 네.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가 되겠습니다. 네,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. 그럼 저희가 직접 체험을 해봐도 될까요? 네, 그럼요. 그럼 이쪽으로 오십시오. 당연하지. 그게 당연한 거지만. 이거는 인식이 안 났습니다. 다시 쳐도 돼. 아 그래 안 나갔네 공이. 맞춘다고 생각해요. 할 수 있다. 파이팅. 긴장했어.
와, 엄청 멀리 간다. 와, 나이스 샷. 와, 200, 200. 네, 우리 여기 SGM 골프에 오셔가지고 이 골프의 모든 면에 만끽하시면서 가족과 같이 오셔가지고 즐기시기 바랍니다. 또 골프에 정말 되고 싶어서 골프가 더 잘 치고 싶어서 어떤 분은 골프 퍼러를 껴안고 자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 오셔가지고 꼭 여기 와서 연습하시고 자기 실력을 향상시키기 바랍니다.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거는요, 우리 시카고 골프 버디 아카데미, 우리가 이게 아카데미가 있어서요, 우리가 레슨을 많이 하고요. 특히 주니어들이나 시니어들, 거리가 안 나가시는 분, 초겜이 어려우신 분들, 이 모든 분들한테 아주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저와 미스터 황 프로님이 같이 여기에서 레슨을 하고 있고요.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미미 골프라고요. 미국의 아름다운 미자, 미국의 또 아름다운 미자의 그 아름다운 코스 해가지고 미미 골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가셔서 우리가 시카고이나 미드웨스트에 있는 모든 아주 아름다운 골프장에 들러서 거기에서 우리의 그 골프를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구독 부탁드리고요. 또 여기가 우리가 제일 중요시 하는 거는 아직 그 코비드가 아직도 정말 어려운 우리 숙제이긴 한데 우리가 더욱더 잘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여기에서 그 CDC에서 그 권활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항상 따르고 있고요. 항상 그 규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재밌는 그런 스크린 골프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